자, 일단은 Q 데미지 너프먹은 거 한번 체감해 봅시다. 이거 Q 너프돼서 못 잡았다, 인정? 아, 바루스 Q 체감 심한데?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텀켄티한테 복 받으실 거예요. 맞아?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오프린가? 목표만 정해줘. 이걸 여기서 본다고? 여기 넘어간다고 설마? 아니 뭔데 이게? 검문? 근데 와드를 왜 아무도 안 박아? 초반 라인전은 똑같아가지고 나는 바루스가 2가 너프 먹는다고 들었거든요? 근데 큐너프를 시켰더라? 레드 먹었으니까 윗동선 편하게 때립시다. 자, 쓰레쉬 포션 다 썼잖아요? 이럴 때는 쓰레쉬 맞춰주는 게 제일 좋아요. 미안해, 왜 나가? 잠깐만, 이 라인 다 버린다고? 아니 형, 진짜 이거 돌아와야 돼. 아, 지금 돌아와야 돼. 다시 못 돌아온다? 아,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. 어떡해. 아, 잠깐만, 나 근데 여기서 피오라 봤는데? 잘못 본 거야? 피값이 따르는 법이야. 아니, 나 방금 저기서 피오라 본 거 같은데? 와, 저거 진짜 멸드이브야. 불쌍해? 뭔데? 컷! 잘 가고요. 왔다. 아, 되나요? 뭘 잡을까? 아하, 이거는 아니죠. 사일러스 형님. 아, 근데 저기 안 죽어? 쓰레쉬가? 아, 저건 좀 선 넘어. 이거 Q 너프돼서 못 잡았다. 인정? 아, 바루스 Q 체감 심한데? 아, Q 너프돼서 못 잡았어. 말도 안 돼. 어떻게 저게 안 죽어? 아, 너프 전이면 무조건 잡았다, 진짜. 아, 저게 안 죽는다고? 레알 선 넘네. D1. 자, 이건 킬각 잡아 보여드릴게요. 자, Q를 한 대 맞추고요. 아깝네요. 이번에 맞출게요. 자, 공 써서. 우와! 왜 이렇게 좋아? 자, 안 보이는 데서 쏘면 못 피하죠, 이거? 아, Q 너프 너무 심하다, 체감! 인정? 와, 이게 큐너프 체감인가 진짜? 아, 이게 안 죽는다고? 말도 안 돼. 아니 이거 체감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한 판에? 바루스 관짝인가? 아니 근데 이건 좀 심한데? 진짜 뭔가 진짜 약해진 느낌이네. 아, 이거 안 죽을 피가 절대 아니었는데. 아, W를 켰는데 안 죽었네니까. 그게 좀 선 넘었네. 아니 저런 무빙을 친다고?
세긴 센데 확실히 아닐 줄. 커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. 그만 깝쳐라. 한 번 더 까보면 나 화낸다. 그래 여전히 세. 그래 데미지 봐 지금. 아 근데 아까 거 안 죽은 거는 리얼 너프 체감이긴 하다. 그런 거 안 맞아. 오케이 자 일단은 이제 피오라가 문제인데 저 피오라 어떻게 잡죠? 자 일단은 이런 판에는 좀 속도가 빨라야 돼요.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이거 가자 타면서 한번 다리다리 한번 뜨자. 어때? 어? 보여주나? 봐두고 미드 깨면 그래도 좀 느낌 다르긴 한데 우리가 만약에 탑을 다 같이 간다고 치면 이쪽으로 오겠지? 스마트 지니. 아 근데 그건 있다. 확실히 바루스쿠가 여전히 센 건 맞거든. 근데 분달용용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.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. 안 죽는 그 타이밍이 한 번씩 있네. 뭔 느낌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똑같이 세거든. 근데 아쉬울 때마다 너프를 먹었다라는 그 생각이 들겠네. 괜찮아요. 킬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는 사일러스가 먹는 게 맞아. 바드가 먹었네. 제 얘기를 사일러스가 먹는 게 아니네. 어 뭐야 아직 저 친구가 이제 중무가 나오면 이 게임을 질 것 같긴 하거든요. 나이스. 자 피오라 지금 멘탈 나갔죠? 어 이런 친구들 특징. 아니 내가 이 정도 해주는데 우리 팀 계속 뒤지면 게임 어떻게 함? 이러면서 이제 그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. 어, 여기서 내가 안 죽으면 되는데 이제 10킬을 자 이번 판에는 딜보다는 좀 생존 위주로 합시다. 지금 살면 이기거든요. 문제는 뭐냐 저 피오라를 잡을 수 있냐가 이제 관건인데 자, 200원이 필요한데 포션을 팔고 살 정도의 지금 급함은 아닌 것 같으니까 좀더 파밍합시다. 왜냐면은 피읍이 없기 때문에. 너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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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오케이, 방 끝나고. 아, 너무 아파요. 자, 이제 문제가 이제 피오라인데 신속신은 이제 바루스가 그거거든요. 쿨감을 다 맞추면은 신발을 안 신어도 어차피 쿨감이 40%가 돼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방끝을 가서 40%가 안 된 건데 원래는 드락사를 가기 때문에 40%가 차는데 지금은 이제 템이 살짝 이게 꼬인 거고 원래 신속신을 가는 이유는 이렇게 좀 빠른 친구, 날린 친구들이 있을 때 신속신. 근데 원래 신속신 사요 원래. 근데 만약에 내가 밤끝을 갈 예정이었다 그럼 쿨감신이 좋죠. 왜? 어차피 쿨감 40%를 바로 못 맞추니까. 뭔 소린지 이해되죠? 이를 끼어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밤끝을 안 갈 거야 그러면은 쿨감신 사는 게 맞고, 아니 신속신 사는 게 좋고. 근데 이번 판은 사실 쿨감 40% 안 맞춰도 그 생존 위주로 더 하는 게 맞긴 해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지 말렸어. 템이 진짜 말려가지고 안 나와. 그럼 쿨감신 신어야지. 왜냐면 어차피 산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Q를 한 번이라도 더 써야 이기니까. 뭔 느낌인지 알겠죠?
당했을 때는 오 깜짝이야. 나한테 쏜 거야. 아 찌찌뽕. 혹시 모르니까 와다는 피오라 견제를 자꾸 하는 거 같아. 어야 왔다 왔다. 헤헤헤. 오 렛츠고 렛츠기 렛츠기 렛츠기. 아이고 투 아이고 투 봇 아이고 투 투 봇 아이고 아이고 투 투 봇. 거고 거고. 캔. 아 뭐야 우리 이기고 있는 거 아니었어? 아니 왜 지고 있어? 이 정도 다 해줬으면 이겨야지. 아 지고 있었네? 억울한데? 아니 솔직히 이건 억울해요. 왜? 나는 피오라랑 신드라 억울로 끌어줬는데 여기서 3대3 아 이거 좀 아쉬운데? 아 이건 몰랐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아, 씨, 리신, 아, 다행이다. 리신한테 줘가지고. 아, 이거는 레알 상상도 못했네. 포션, 치감칼, 치감칼. 굳이 안 가도 되겠다. 아, 괜찮아요. 리신한테 먹은 게 다행이야, 진짜. 만약에 피오라 먹었으면 저거 중보 나오면 박살날 뻔 했거든요. 아, 근데 방금 레알 야무졌는데 좀 아쉽네. 아, 피오라 이제 나올 텐데, 저거. 나오면은 아 그래도 우리 팀 좀 딜이 나오는 편이라 괜찮네. 전령. 자 쿨감 40% 맞추고 옵시다. 아이고 가져야 돼. 시간이 별로. 요 1분. 신드라 높고 미드 정글 높고 어 자꾸 뒤돌아. 아 나 신발 사왔어야 돼. 아니 쿨감 40% 사왔어야 되는데. 에이? TP? 그냥 하자. 10% 더 맞춘다고 이기고 지고는 아닐 것 같긴 한데. 아니 중무인데 이제 피오라 중무 피오라 말고 뒷라인을 좀 야무지게 때려줘야겠다. 그래야 이길지. 용 포기했는데? 어 혹시 바론? 아 이게 안 맞아? 포탑이 파괴되었냐 이거? 이대로 탑 가가지고 다 뚫리는 거 아니야? 막 굉장히 꼬인 느낌인데. 엄청난 게 꼬인 느낌이야. 아 이 근거리 미니언이 한 방에 안 나오네. 살리하고 피오라 안 오면 어차피 나머지는 약하기 때문에. 자, 나 혼자 가다 뒤지는 거 아니냐 이거? 나이스. 한 중 여기 쓰레쉬 랜턴 대기하고 있거든요? 여기 딱 대기해주세요. 그러면 맞춰주고 야미 꿀렘에 미신 살아있는데? 설마? 뒤로 와가지고 갑자기 우앙! 바론이 뺏겼어. 나이스.
가지고 라위를,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적팀에 방어템이 많으면은 라위도 괜찮은데 이번 판은 딜러 이 정도면은 톱날 난 건 탱 가도 될 것 같아요. 다음 템은 바로 치감나이 올려주는 거죠. 딜 너프 체감되긴 해요. 못 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아 이거 너프 돼서 못 잡았다 딱 이 정도? 그게 제일 큰 건가? 원래 이게 근거리 미니언이 원킬이 나야 되는데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원래 원빵에 원래 근거리 원킬이 나야 되는데 원킬이 안 나는 느낌이랄까? 헤이! 헤이 브로! 자꾸 게임을 나가 왜? 아 이제는 또 정글이 나간단 말이지. 나 달준 달준이자 욕하는데 사일러스가 케이쇼 세긴 세 아직도 이렇게 보면. 아 왜 카이팅 하자 괜찮아. 튕긴 거 모르게 해야 될 거 아니야. 무슨 말? 상대방도 소문 나갔어. 아 진짜 안 오냐?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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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레디고 레디고. 스킬이? 아 근데 관문을 거기다 쓰면 나이스. 자 피오라 입장에선 뭐야? 어? 바루스가 왜 궁을 안 쓰지? 어 왜 궁을 안 쓰지? 하지만 그 타이밍 때 딱 쏴버려. 잘못했죠. 자, 이럴 때 꼭 딜러 맞춰줘야 돼요, 딜러. 깡상,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. 아, 바로 수방 가면 힘 빠지고, 탱커 많으면 딜 어떻게 하죠? 당연히, 이럴 때는, 이거 당연히 한번 때려야겠죠. 자, 딜러한테는 계속 세요, 평생 세요. 어 왜 피오라 테린냐 혹시? 자 그레이브즈 없이 이겼죠? 개꿀입니다. 일단 라이브다는 피오라 형이 있으니까 치감 먼저 갑시다. 바루소가 이에 치감이 있다 해도 마이 블루 캔? 오 땡스 브로. 캔은 할 수 있다잖아. 나는 블루 할 수 있다? 대충 알아들으면 됐지 뭐. 이게 이제 단점인데 바루소가 이제 피흡이 안 돼. 어쨌든 뭐 할 수 있다나 뭐 먹을 수 있다나 할 수 있다나 뭐 전달되는 의미만 뭐 비슷하면 됐지 뭐. 뭔가 약간 그런 게 있어. 뭔가 애매하다? 그럼 일단 캔을 써, 캔.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, 뭐 먹어도 먹을 수 있냐, 뭐 너 가능하냐, 다 캔이야.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공용어야. 특히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특징이긴 하지. 여기 있을 것 같다. 야, 근데 바드 형 안 무서워. 그거. 아 이건 너프 때문에 못 잡은 거야. 원래 이 정도 피면 친들하면은 원래 바로 원턴 나야 되거든. 이거는 너프 때문에 방금 그 주문 자결 없어 원래 없어도 죽어야 되는데. 어 존나 센데? 피오라 뭐야 방금? 아래 맞았다. 다 피는데? 여기. 이건 날 잡으러 올 거거든요? 끝나나?
나를 파괴했습니다. 아프지? 신드라가 무리해서 나올 때. 아, 나이스. 일단은 확실한 건 그건 있다. 그 너프된 체감은 확실히 되네. 어, 보면서 느끼지 않았어요? 아니, 너프된 체감은 확실히 돼. 근데 여전히 괜찮은 것 같아. 약간 이게 그 좀 한마디다. 체감, 그러니까 너프된 건 확실히 맞네. 데미지가 뭔가 원래 들어가던 거에 비해 좀 약하긴 하네. 템 이렇게 키를 먹은 거 치고 원래 이 정도도 뭔가 딜량이 좀 아쉽긴 해. 되게 많이 맞춘 거 좀 아쉽긴 하다. 어, 그래도 쓸만한 것 같아. 여전히 센 것 같고. 너프대 좀 아쉽다? 그 정도인 것 같아. 어, 계산, 그니까 완전 좋은 애에서 아, 좀 좋은? 약간 이런 느낌 됐네. 맞아, 맞아.